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포! 수의사가 되어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강아지가 아픈가 봐요. 발에 뭐가 묻어 있었구나. 얼른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게임 방법 확인. 좋아한다. 또 아픈 강아지가 왔어요. 너는 발톱을 깎아야 하는구나. 이 긴 발톱을. 미안해. 알맞게 잘라서. 다행이다. 이번엔 왜 식고기가. 발톱 커버를. 발톱에. 날카로운 발톱에. 꽂아주면 다 고쳤다. 또 강아지예요. 이번엔. 갈라진 발바닥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어요. 이제 아프지 마. 재밌다. 너무 아프게 누워있는 거 아니야? 아니, 발바닥에 뭘 묻히고 온 거야. 얼른 비누로 목을. 그 다음에 깨끗하게 물로 씻어줄 거예요. 시원하지. 어디가 남은 거야? 밑에 방울이 있구나.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다. 고양이다. 고양이도 아파서 오는구나. 아니, 발바닥에 뭐가 있는 거야? 벼룩 같은 건가? 간지러웠겠다. 됐다. 야옹이야. 아프지 마. 가엾은 낙타가 쓰러졌어요. 나도 구하고 싶어. 얼른. 아니, 방구도 없으면서 미안해요. 낙타는 구하지 못했어요. 고양이 대신 이게 뭐야 표범이야? 표범은 트리머로 털을 깎아주나봐요.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좋아하고 있어. 잘 가라고. 다시 강아지다. 이번엔. 발이 뭐야? 파리도 있고 이 응가도 밟았나? 이 더러운 발. 이거 어떡해. 일단 파리부터. 야! 됐다. 이거 비누로 닦으라고? 알았어. 보글보글. 좀 지저분한데? 얼른 씻어줘야겠죠? 다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면. 어때? 시원하지? 다 됐다. 좋아! 귀여워, 동물들. 또 아픈 거야? 허스키인가? 뼈가 부러졌다고? 얼마나 격렬하게 놀았으면. 조심했어야지. 맞췄다. 됐다. 발이 치료됐어요. 정형도 할 수 있는 거냐고? 좋아.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 향수를 뿌려줘? 냄새나서 그런 건가? 냄새가 나면 발을 씻겨줘야지. 향수를 덮어버린다고? 어쨌든 다 고쳤어요. 너는 왜 왔니? 어디가 아프니? 도안? 이 뼈다귀 모양을? 이 발바닥에? 이거 판박이 스티커 같은 건가? 귀엽네. 좋니? 아픈 건 아니었네. 가엾은 말이 고통스러워 보여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광고가 없어. 미안해. 다시. 어디가 아프세요? 갈라졌다. 굳은 살을 리무버로 갈아주고. 갈아주기만 하면 끝이었어. 야옹이. 야옹이 발에 뭐가 있는 거야? 젓가락으로. 이거를 잡아서. 징그러워. 아프지 말라고. 내가 용기 내서 잡았어. 또 고양이가. 이번엔 발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진드기인가? 발에다 이것저것 많이 묻히고 다니는구나. 떨어뜨려. 눌러서 죽이기까지 해야 돼. 이럴 수가. 수의사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호랑이다. 무서워. 왕큰 호랑이 발에도. 발에 이게 뭐야. 젓가락으로 집어서 꺼내. 꺼냈다.
붙여줘야 돼? 밴드도? 여기다가? 아, 밑에 그걸 떼서? 붙이고. 오호, 그렇군. 발라줘야 돼? 한번 눌러줘야 되는구나. 아니야, 무서워서 그랬어. 다음엔 조심하라고. 오, 다시 강아지다. 오, 강아지는? 아, 이 털을 빗어주라고? 위에서 아래로? 오케이. 빗어. 빗을 위로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아, 튀어나온 털을 빗어서 정돈해주는 건가 봐요.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 한번 더? 오, 됐다. 강아지, 쓰다듬고 싶다. 오, 또! 콧물이! 가이 없음, 코끼리가! 난 또 광고가 없다고 응급상황을 치료할 수가 없네. 미안해. 여기는? 오, 이에 음식이 꼈어요. 치실로? 얍! 오호, 시원하겠다. 이빨에 낀 음식을 빼줬다고? 오, 또 치타다! 발에! 오, 제거기로? 이거 눌러서 짜줘. 오, 이게 뭐야! 물 살아있는 것 같잖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잉. 다시 강아지다. 이번엔 트리머로 우리 털을 깎아서 동물 발바닥 모양을 만드나봐요. 오, 이렇게 멋지게? 이것도 치료인가? 이번엔 이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잖아. 아이, 발바닥에 초콜릿 묻히니까 그렇지. 한 마리씩. 얍! 잡아주겠어. 너도! 오, 이게 맞춰서? 개미들은 찌부시켰고, 이제 비누로 깨끗하게 먹을 거 묻히고 다니지 말라고. 이제 물로 씻어내면, 다시 귀여운 발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나왔다! 따고 쪘다고. 이번도? 날카로운 발톱에 발톱 커버를. 너도 핑크 젤리가 있구나. 귀여워. 다 됐다. 예. 오이, 재밌군. 레고를 밟은 거냐고? 난 비누로. 다음에 물로. 이거 밟으면 엄청 아프다고. 조심해야 해.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스위다로 변신해 동물들을 치료하는 호흡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